역시 술은 남자가 따라줘야 제맛이야. 안 그러냐? 어, 맞아. 근데 그나저나 너 몇 살이야? 25살입니다. 어? 25? 예. 오, 아직 얼굴에 솜털이 뽀송뽀송하네. 눈도 참. 아이, 뭐 어때? 엉덩이도 아주 그냥 탱탱하고 좋구만. 미영아, 근데 넌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다. 왜? 파트너 없어서 그래? 아유, 좀 있으면 올 텐데 뭘 그러니? 아니, 나 통금 시간 10시인 거 알잖아. 우리 집 양반 좀만 늦어도 난리 나. 아유, 답답해. 아, 네가 무슨 고등학생이니? 통금은 무슨 박정희 시대도 아니고. 야, 야,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너 분위기 좀 한번 띄워봐. 예? 어? 알았지? 예. 자. 감사합니다, 누님. 청국장이 어때서? 엄마, 우리 왜 맨날 아빠 좋아하는 것만 먹어? 아, 정말 지겨 죽겠어. 아이, 조용히 해. 아빠 들으시겠다. 어, 이봐. 아, 여기 수건 떨어졌잖아. 수건 좀 빨리 갖고 와, 빨리. 아, 예, 가요. 어이, 뭐 할 말 있어? 저기, 운전을 좀 배웠으면서요. 맞아. 그러면 엄마가 학교도 데려다주고 좋겠다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. 여자가 운전은 무슨 운전이야?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잘할 것이지. 그래도 요즘은 많이들 하는데. 아니, 이 옆에 내가 어디다 대고 말대꾸야, 말대꾸. 아침부터. 밥 먹어. 일요일인데 꼭 나가야 돼요? 누군 뭐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줄 알아? 잠깐 장보러 좀 같이 갔다가 안 되나? 이거저거 살 게 많은데. 옆에 내 장보는데 남자가 왜 가? 차도 없고 들고 올래면 무거울 것 같아서. 아, 힘들다 뭐해. 허구한 날 집구석에서 뒹구는 여자가. 갔다 올게. 이 사람들 이거. 아, 날짜가 얼마나 맞다고? 이거 공사가 아직 이 모양이야. 당신들 뭐 하는 거야?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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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한 짓을 왜 해? 밤새 작업을 해서라도 날짜를 맞추겠습니다. 내 몇 번을 말해. 어? 이런 식으로 일했다가는 우리 회사 망해. 어? 회사 망하면 당신들 책임질까? 책임질까? 뭐해 이 사람들아? 뭐해 이 사람들아? 빨리 가서 일해. 여보세요? 야, 허미영. 나야, 나 정화. 너 어쩜 그렇게 연락도 없니? 어머, 오랜만이야. 공유 훨씬 낫다. 아까보다 낫다. 아까보다 낫다고? 어, 아까 안 먹었지. 그런잖아, 너 아직도 그러고 사니? 그냥 그렇지 뭐. 아유, 그러게 내 뭘 했니? 죽어도 그런 남자랑은 결혼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? 아유, 3대 독자 외동아들에 여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거기다 손치감까지 한다며? 누가 아니래. 야, 솔직히 결혼도 확 덮쳐서 반 강제로 한 거잖아. 얘는 그 얘기는 왜 또 꺼내. 미영이 너 확 이혼해버려. 나봐, 이혼하고 더 잘 살잖아.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지. 요즘에 내 별명이 엔조이 부인이라니까.
오늘 다들 이 차 가는 거지? 내가 화끈한 데로 안내할게. 화끈한 데 어디? 정아, 저기 난 있지? 저... 야, 너 오랜만에 만나서 꼬리빼기 없기다. 알았어? 가자. 가자. 아유. 아이고, 어서 오세요, 언니. 아유. 잘 있었어, 홍 부장? 네, 잘 지내고 있었어. 오늘 물 어때? 오늘 물 기가 막힙니다. 염려만 좀 들었어. 나 나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. 와, 여기가 그 룸사롱이란 데니? 룸사롱은 무슨? 그럼? 니들 여기 처음 와보는 모양이구나. 여기 호스트바야. 뭐? 호스트바? 아, 왜 그렇게 놀라? 요즘 여자들 은근히 여기 많이 와.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. 어머, 너도 여기 와본 거야? 전에 정하랑. 분기 집애들 나만 빼놓고 이런데 오겠니? 에이, 저 얘들아, 나 먼저 갈게. 시간이 너무 늦었어. 응? 아이, 이왕에 온 거 놀다가 가. 그래. 응? 아이고, 귀여운 것들 어디 보자. 너 남고. 거기 세 번째, 넌 나가. 빨리 앉아라, 빨리. 야, 너 이쪽에 앉고, 너 이리로 와. 이 옆에 앉아. 누나 옆에 앉아라. 그리고 홍 부장, 그리고 얘한테 특별히 신경 써서 괜찮은 애로 좀 해줘. 예, 제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. 얘들아, 아무래도 안 되겠어. 나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. 아, 얘가 아까부터 왜 이래? 분위기 깨기 싫이. 너 파트너 없어서 삐졌구나? 아니, 그런 게 아니라. 와, 진짜 킹칸데? 연예인같이 생겼다, 그치? 이리 와, 야. 여기 앉아. 옆에 있는 누나 잘 모셔.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. 네. 아니에요. 저, 얘들아, 나 도저히 안 되겠어. 나 먼저 갈게. 아, 얘 미영아. 정말 쟤. 아, 진짜. 알아줘. 지금 대체 시간 몇 시야? 어디 옆에 내가 이 시간까지 싸돌아다녀? 저기 모처럼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져서. 아휴, 답답한 기집애. 그런 남자랑 왜 사니? 왜 살아? 그냥 확 이혼하라니까. 맨날 참지만 말고 너도 같이 치고받고 해. 그렇게 자꾸 참기만 하니까 스트레스가 안 쌓여. 그래, 말 나온 김에 오늘 나랑 스트레스나 풀러 가자. 어디? 전에 갔던 거기? 뭐 어때? 내일 일요일이고 너희 남편도 지방 내려갔다며. 그렇긴 하지만 네가 몰라서 그렇지. 요즘에 그런 데 다니는 여자들 얼마나 많은데. 남자한테 받은 스트레스는 남자한테 풀어야 된다니까. 자, 원샷. 허미영, 다시 봐야겠는데?
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? 바로 내 생일이야. 근데 남편이란 사람이 어쩜 그렇게 나몰라라 할 수 있어. 자기 생일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먹으면서 내 생일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차려준 적 없어. 단 한 번도. 그 흔한 장미꽃 한 송이 사다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? 그래.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다 풀어라, 다. 그리고 또 사람을 부르면서 어이! 어이가 뭐야, 어이가.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? 어이! 뭐해? 술잔 비웠잖아, 이거. 예? 예. 야, 너도 어이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쁘지?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어이 어이 아냔 말이야. 듣는 어이 기분 나쁘게. 야! 똑바로 못해? 술 넘치잖아, 이거. 뭘 봐. 쳐다보면 어쩔 건데? 죄송합니다. 아직 일이 익숙치가 않아서. 어때 되고 말대꾸야? 야, 난 뭐 당하기만 하는 사람인 줄 아나 본데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야. 나도 할 수 있다고. 알아? 엄마, 일어났어? 지금 몇 시니? 12시 넘었어. 뭐? 벌써 그렇게 됐어? 좀 있으면 아빠 오시겠네. 엄마도 술 마시고 그럴 줄 알아? 그게 무슨 소리야? 어젠 우리 엄마 같지 않더라. 술 많이 취해서 들어왔잖아. 그랬어? 미안해. 아니야. 아빠한테 맨날 당하는 것보단 낫지 뭐. 그래? 여보세요? 누구시라고요? 어제 이걸 두고 가셨더라고요? 예, 고마워요. 저기, 그럼 전 그만 일어나 볼게요. 저기, 잠깐만요. 저... 이거. 오늘 생일 맞죠? 자요.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. 저기요.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? 나한테 진 동지 당신이에요. 그냥 같이만 있어도 행복해져. 부탁이라는 게 고작 그거였어요? 극장에 같이 가는 거?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, 영화 보러 온 거. 학교 다닐 땐 참 많이 다녔었는데. 근데 거기서 일한 지는 오래됐어요? 아니요. 학교에 다니다가 얼마 전에 휴학했어요. 아, 그래요? 근데 말 놓으세요. 오히려 제가 불편해요. 아, 아니에요. 좀 더 편해지면. 그럼 좋을 대로 하세요. 어젠 정말 미안해요. 내가 너무 심했었죠? 심하긴요. 그 정도는 약과예요. 다른 여자들은요, 자기 발에 입을 맞춰보라고 하질 않나, 돈을 뿌려놓고 몸에 붙여보라고 하질 않나, 꼬집고 때리고 생각하기도 싫어요.
듣고 보니까 우린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네요. 그러게요. 아니, 그나저나 영화를 참 좋아하시나 봐요, 미영 씨? 미영 씨요? 왜요? 오랜만에 이름을 들으니까 너무 낯설어서요.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자주 불러드릴 테니까요. 미영 씨. 엄마! 아빠 오셨어! 아, 방구석에서 뭐 하길래 남편 들어오는 것도 몰라? 죄송해요. 저건 또 뭐야? 아니, 그냥 장미가 하도 예쁘길래. 잘한다, 잘해. 남편은 뼈 빠지게 일하는데 다 늙어 빠진 년 옆에는 저런 거나 사들고 다니고. 에이, 올라와 봐. 왜요? 아, 오라면 올 것이 뭐 이렇게 많아? 아, 왜요? 이러지 마요. 엄마 있어 봐. 아우, 하지. 아, 이러지 마. 아, 싫어. 아니요, 10분밖에 안 늦었는데요, 뭘. 그거 참 잘 어울리는데요? 나이 들어서 좀 그렇지 않니? 거울 안 봤어요? 거울? 얼마나 이쁜데요. 가요. 저기 배고픈데 우리 뭐 안 먹을래요? 미영 씨 뭐 좋아하세요? 나요? 네, 무슨 음식 좋아하냐고요? 아, 나는 청국장도 좋고 냉면 아니면 칼국수도 괜찮고. 무슨 메뉴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? 이런 거 생각을 안 해봐서요. 맨날 남편 좋아하는 것만 해먹었었거든요. 그럼 뭐가 먹고 싶은지 생각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죠, 뭐. 뭐예요?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있으면 다 말해요.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. 자, 천천히 엑셀 밟아봐요. 못하겠어요. 그리고 이거 렌트한 차인데 사고 나면 어떡해요? 나 참, 별 걱정을 다 하네. 다시 해봐요. 다리 힘 좀 더 주고요. 너무 빠르다. 봐요, 운전 별거 아니죠? 물어봐도 돼요? 뭔데요?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하고 좋아요. 그래도 젊고 이쁜 아가씨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 같은 여자를 좋아해요? 누굴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? 근데 그 일은 어쩌다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? 제가 빚을 좀 많이 져서요. 빚이라니?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요. 오랫동안 앓으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. 그래서 학교도 휴학했어요. 주유소나 편의점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봤지만
사실 이만한 머리가 없더라고요. 하지만 조만간에 그만둘 생각이에요. 아무리 수입이 좋아도 영 못할 짓인 것 같아서요. 미안해요. 원치 않으면 그냥 있을게요. 그 남잔 확실히 남편이랑 달랐습니다. 부드럽고 따뜻하고 제가 뭘 원하는지 항상 먼저 생각해줬으니까요. 이 여편네야, 원래 그런 일 하는 놈들이 여자 다루는 기술이 좋은 법이야.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. 세상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놈이랑 바람이나? 어? 그것도 25살밖에 안 된 놈이랑. 내 친구 중에 빨리 결혼한 놈은 그만한 아들이 있어, 아들이. 자, 진정하시고요. 두 분께서는 아내 허미영 씨의 외도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. 그런데 오히려 허미영 씨가 이혼 신청을 하셨어요. 전 더 이상 이 사람이랑 살고 싶지 않아요. 전 그 남자를 사랑해요.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응? 아, 집구석에서 살림만 찍소리 않고 자라던 여자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. 답답해 죽겠다고요. 그동안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의 남편 밑에서 참아왔던 게 한꺼번에 폭발한 거 아닐까요? 아니, 제가 뭘 어쨌다고 폭발합니까? 저만한 남편이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세요. 꼬박꼬박 돈 잘 벌어다 주지. 그리고 딴 여자한테 눈길 한 번 안 팔지. 그렇다고 내가 술을 많이 마셔 도박을 해. 이 이상 뭘 어떻게 합니까? 뭐 가끔 뭐 제가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가끔 욱하는 것뿐인데, 아, 그렇다고 애까지 있는 여자가 바람을 펴요? 그것도 새파란 놈이랑. 사실 그 남자만 안 만났더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을런지도 몰라요.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. 이제 전 다른 여자가 됐으니까요. 그 남자의 존재가 허미영 씨의 삶과 가치관까지 바꿔놨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. 한 가정의 주부로서 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죄책감 같은 건 전혀 못 느끼셨습니까? 물론 처음엔 두렵고 겁이 났죠.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남자를 하루라도 안 보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. 엄마, 요즘 뭐 좋은 일 있어? 기분 되게 좋아 보인다. 그래? 좋기도 하시겠지. 허구한 날 놀고 먹는데 안 좋을 게 뭐 있어? 어여여, 뭐해? 물! 예. 정말 좋다.
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믿을까?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에요? 우리 두 사람이 중요한 거죠. 난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해요.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. 난 말이야, 전엔 내가 여자인 게 참 싫었거든. 그런데 널 만나고 나선 내가 여자인 게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. 네 덕분에 잃어버린 날 찾은 기분이야. 나도 마찬가지예요. 가게에 나가면서부턴 사랑 같은 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어요. 하지만 이젠 사랑을 믿어요. 근데 거긴 언제 그만두는 거야?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아요. 빚도 아직 꽤 남아있고. 그럼 저기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? 됐어요.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. 부담은 무슨.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뭘. 나 먼저 씻을게. 정말 해지하시라고요?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. 해주세요. 다 찾으시겠어요? 네. 네. 좀 쉬었다 하죠? 그럴까? 드디어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네. 이젠 집 문제도 그렇고 빚도 다 해결됐으니까 복학 준비나 잘해. 알았지? 고마워요. 고맙긴. 그나저나 배고프지 않아? 그럼 우리 자장면이나 시켜먹을까요? 싫어. 왜요? 나 오늘은 너 좋아하는 부대찌개 직접 끓여줄 거야. 정말요? 이거 완전히 신혼살림이네. 장난치지 마. 여보. 이제 그만 가. 나 이제 들어가 봐야 돼. 좀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? 남편 오늘 늦게 온다면서요. 그래도 안 돼. 우리 남편 성격 잘 알잖아. 알았어요. 그럼 저기 아파트 입구까지만요. 알았어. 어이! 아니,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오는 거야? 여보! 누구야? 저, 그게... 아, 당신 기억 안 나요? 얘 제 사촌동생이잖아요. 사촌동생? 아이, 왜 천안 이모님 댁 막내. 그러니까 자네가 그 천안 살던 그 꼬맹이라 이거지? 예. 아이, 왜 기억 안 나요? 우리 결혼식에도 왔었잖아요. 그래? 야, 그건 몰라 보이겠네. 아주 헌칠하게 잘생겼어. 영화 배우해도 되겠는데? 난 말이야, 일로 보나 이 집안으로 보나 뭐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말이야, 자네처럼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. 잘생기긴요. 아무튼 자네처럼 젊고 멋진 천안을 만나니까 내가 다 기분이 좋구만. 자, 한 잔 받아. 됐습니다. 아니 무슨 소리야. 남자는 술을 잘 마셔야 돼. 그게 진짜 사나이라고. 자, 얼른 받아. 자!
자. 굿샷! 이야, 실력이 대단하네. 실력은요? 역시 체육학과생이라 다른데 난 말이야 레슨도 안 받고 대충 배워서 기초가 영 엉망이야. 저도 휴학한 지 꽤 돼서 잘 못 쳐요. 아이, 무슨 소리야. 앞으로 삽으로 모실 테니까 나 좀 가르쳐줘봐. 내가 어드레스 자세부터 취해볼게. 스탠스 좀 괜찮아? 예, 좀 넓으신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그래? 어깨 좀 피시고요. 예. 요즘 확실히 자네 덕분에 실력이 좀 는 것 같아. 자세도 좋아진 것 같고. 아, 지난주엔 우리 역자들끼리 나와가지고 내가 오랜만에 돈 다 땄잖아. 그러세요? 야, 고마워서 한턱 쓰는 거니까 많이 먹어. 예. 아니, 근데 우리끼리 먹으니까 좀 미안하네요. 누나도 집에 있을 텐데. 아이, 무슨 마누라를 이런 데까지 불러. 집안일 하기도 바쁠 텐데. 자고로 여자라는 거 말이야. 길들이기 나름이야. 아, 우리 마누라를 봐. 아, 얼마나 좋아. 부려먹기 편하지, 시키는 대로 다 하지. 아, 남편은 하는 처럼 모신다니까. 아니, 내 말은 자네 누나가 워낙 혐오양처라 이런 얘기지. 아,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눈 한 번 안 벌고 3인만 했다니까. 예. 그러니까 자네도 좌우간 나중에 우리 마누라처럼 참한 여자를 만나라 이거지. 알았어? 예. 계속 운동 같이 나갈 거야? 걱정 마세요. 별 눈치 못 챈 것 같으니까. 그래도 그냥 안 만나면 안 돼. 바쁘다 그러면 되잖아. 형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처남이 나 몰라라 하면 이상하잖아요. 그리고 어쩜 더 잘 된 건지도 몰라요. 친척이라는데 누가 의심하겠어요? 그렇긴 하지만... 이게 뭐야? 우리 만난 지 100일 됐잖아요. 100일? 예. 100일 선물치곤 좀 약소하죠? 미안해요. 난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. 당신은 그냥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. 나 이런 선물 받아본 거 정말 오랜만이야. 그동안 결혼기념일도 모르고 살았는데. 앞으로 내가 100일 기념, 1000일 기념 다 챙겨줄게요. 고마워. 어휴, 자네 몸 좋은데? 좋겠어. 여자들도 많이 따르지? 아니에요. 여자친구 있다며. 몇 살이야? 연상이에요. 연상? 야, 연상 좋지. 아, 우리 처남이 또 여자를 아는구만. 그래서 나이 차이는 얼마나 나는데? 좀 많이 차이나요? 아, 몇 살? 유부녀니까요. 유부녀?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. 그거 대충 즐기고 끝내. 괜히 나중에 골치 아픈 일 생기기 전에. 아이고, 누군지 몰라도 그 옆에 내 남편이 난 놈도 참 한심하다, 한심해. 배우 안 할게. 잘 가. 과일 드세요. 응. 사랑해요. 어떻게든 이해해주고 싶은데. 나도. 내가 보고 있잖아.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아, 난 또 당신 안 보는 줄 알고. 솔직히 나. 어이, 당신 말이야. 어떻게 생각해? 지금 당신 얼마나 나이 먹은 여자가 새파란 놈하고 연애하는 거? 몰라요.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. 그래? 근데 당신 그거 알아? 오늘
오늘은 뭘요? 성준이도 여자친구가 연상이라네. 유부녀라나 뭐라나. 그래요? 어떤 여자인지 몰라도 그런 옆에 있는 그냥 확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버려야 돼. 안 그래? 그렇죠. 세상에 말이야.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. 뭘 꼭 알고 하는 얘기 같았다니까? 알긴 뭘 알아요. 상상도 못하는 눈치던데. 그래? 그럼요. 내가 뭘 했어요. 오히려 잘 됐다고 그랬잖아요. 엄마 한번 볼까? 어? 여보세요? 어, 처남이야? 난데. 자네 오늘 별일 없지? 예. 근데 왜 그러세요? 그럼 지금 얼른 우리 집으로 좀 와. 알았지? 어, 처남! 여기야! 어디 가세요? 어, 모처럼 휴일이라 낚시나 한번 가려고. 자네도 얼른 타. 예? 저도요? 아 그래. 아 준비는 우리가 죄다 했으니까 자네 몸만 가면 돼. 아 뭐해 얼른 타지 않고. 식사들 하세요. 어 알았어. 다 먹고 가지. 예. 어때? 아 죽인다. 정말 맛있다. 누나 음식 솜씨가 장난이 아니다. 그쵸? 음식 솜씨는 얼어 죽을. 내가 오늘 잡아 올린 놈이 맛있는 고기라니까. 어 잘 먹었다. 그냥 놔두세요.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. 어이, 남자가 무슨 설거지야, 채시머리 없이. 그럼 같이 할게요. 형님은 그동안 손맛이나 더 보세요. 그래, 그럼. 아, 이제. 좀 했더니 되게 피곤하네. 많이 피곤해요? 어, 나 내일 대구 현장 내려가 봐야 되니까 일찍 좀 깨워. 며칠이나 걸리는데요? 아 몰라. 가봐야 알아. 여보세요? 응, 성준이니? 나야. 아직 점심 안 먹었지? 예. 너 좋아하는 삼계탕 끓여놨거든. 그쪽으로 가져갈까도 생각했는데 시간 있으면 잠깐 와서 먹고 갈래? 거기서요? 뭐 어때? 집에 아무도 없는데. 남편 대구 내려갔거든. 어때? 맛 괜찮아? 예, 진짜 맛있는데요? 우리 나중에 할 거 없으면 삼계탕집 해도 될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이러다 혹시 누가 오는 건 아니겠죠? 멀건 대낮에 오긴 누가 온다 그래. 민진 학교 갔고 그인 출장 갔는데. 그래요? 그럼 이 집안엔 지금 우리 둘밖에 없는 거네요? 하지 마. 어머머, 왜 이래? 너 미쳤어? 여기 우리 집이야. 어? 아, 왜 이래?
아니 옆에 내가 또 어디 갔나? 누가 왔나? 어이! 나왔어! 어이! 아 같이 나와! 어 어디 있어? 어이! 어떡해! 남편 왔나 봐! 어떡해! 어이! 어디 있어? 여보, 당신 오늘 대구 내려간다고 안 했어요? 어, 중요한 서류를 깜빡해서. 아, 근데 안에 누구 있어? 아, 형님 오셨어요? 누나가 하도 이것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. 근데 생각처럼 잘 안 되네요. 아, 저놈도 참. 아, 자네가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써 그래, 사람 미안하게. 아, 미안하긴요. 형님 댁 일이 제일이죠. 어쨌든 고마워. 아 근데 어저녁에 내 책상 위에 놓던 서류 봉투 못 봤어? 아 그거요? 저쪽 방에 있던데. 야, 이쪽 건물 말이야. 이게 철근 작업 좀 꼼꼼히 체크 좀 하고 그리고 커피 좀 신경 써. 어? 예 알겠습니다. 야, 알겠습니다. 어, 그래 수고하고. 예. 나중에 소주 한잔 하자고. 아 예. 어, 수고들 해. 예. 아 저 소장님. 왜? 할 말 있어? 실은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사모님을 봤는데요. 우리 집사람을? 근데 웬 젊은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요. 이런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. 어이, 당신 얼마 전에 백화점 갔었어? 예, 갔었어요. 누구랑 갔었는데? 그건 왜요? 어허, 남편이 물으면 대답만 하면 될 것이지 어디서 토를 따러? 누구랑 갔었는데? 성준이랑 갔었어요. 봄잠바 하나 골라달라 그래서. 처남이랑? 예. 사람. 아 그럼 그렇다고 진작 얘기를 하면 될 것이지. 난 또 웬 젊은 논팽이랑 바람이라도 난 줄 알았잖아. 바람은 무슨 바람이에요?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. 나 차라리 이혼할까 봐. 이혼이요? 저는 무조건 참고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. 만약에 말이야 나 남편이랑 헤어지면 그때도 계속 내 옆에 있어줄래? 그럼요. 걱정 말아요. 난 언제나 당신 옆에 있을 테니까. 고마워. 고맙긴요. 미안하죠. 난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. 아니야. 넌 그냥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. 지금처럼. 처음 우려했던 것보단 상황이 좋습니다. 제 날짜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. 그래? 그럼 저 마무리 작업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고. 알지? 예. 예. 수고해. 아이고. 여보세요? 아, 예, 장모님. 자네 이번 장인 칠순 때 꼭 올 거지? 예, 그게 제가 그 일이 워낙 바빠서요. 이복의 김서방, 아무리 처갓집 잔치라지만 너무 나몰라라는 거 아닐세. 아, 우죽하면 자네한테 직접 전화를 할겠어. 아유, 죄송합니다, 장모님. 아, 제가 정 안 되면요. 처남편에 봉투라도 꼭 보내겠습니다. 처남이라니? 누구? 아 왜 천안 이모님인데 막내 말이에요. 천안 이모 막내? 예. 아 영철이? 걘 지금 군대 가 있는데. 예? 예? 어이 그 성준이 천안 말이야. 성준이가 왜요?
당신이랑 어떻게 친척이라고 그랬지? 천안 이모님 막내 아들이요. 아, 천안 이모네? 근데 갑자기 그건 왜요? 어, 아무것도 아니야. 뭐야? 밑반찬 좀 하느라고요. 나 멸치 안 좋아하는 거 하면서 뭘 이렇게 많이 볶았어? 저기 성준이가 좋아해서요. 아니 당신이 밑반찬 좀 해다 주라 그래서. 누가 뭐래? 얼른 갖다 주고 와. 아 그리고 나 오늘 못 들어올지도 몰라. 대구 내려가. 알았어요. 피우다 걸린 게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이혼하죠 지금?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요. 이게 젊은 놈이랑 놀아나다니 이게 아주 간땡이가 부었구만. 당신이 뭐라고 말해도 좋아요. 하지만 나 이제 옛날처럼은 안 살아. 못 살아. 옛날처럼이라니. 내가 뭘 어쨌다고?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요? 혹은 나 여자라고 무시하고 부려먹고. 솔직히 말만 마누라지 어디 마누라 대접 한번 해줘봤어요? 마누라 대접이라니. 딴 집 여자들도 다 그렇게 살아. 무슨 여왕님처럼 대우받고 사는 줄 알아? 당신 머릿속엔 당신밖에 없잖아요. 내가 뭘 하고 싶은지
뭘 원하는지, 어디 가고 싶었는지 관심이나 있었어요? 아니, 이 옆에 내가 정말 지금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용서할까 말까 한 판국에 어디서 거꾸로 큰 소리야! 누가 당신더러 용서해달래요? 다 필요 없어요. 나 다시 시작할 거니까. 어? 다시 시작하다니? 나 그 사람이랑 같이 살 거예요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! 누가 가만 놔둔대? 그놈이랑 당장 헤어져. 싫어! 못 헤어져! 당신이랑 산 십몇 년보다 그 사람이랑 지낸 몇 달이 훨씬 더 행복했다고요. 뭐야? 그리고 이제 와서 얘기지만 당신이랑 한 부부 생활 지금껏 단 한 번도 좋았던 적 없었어. 단 한 번도. 알아요? 세상에, 아 그게 어디 남편한테 할 소리입니까? 나원 기가 막혀서. 잘잘못을 떠나서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전 이 사람이랑 단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. 숨이 탁탁 막힌다고요. 이혼하겠어요. 허미영 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은 법률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거 봐,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나와봤자 법도 다 내 편이라 이거야. 그리고 알고 보니까요, 그 자식한테 돈도 엄청 빼돌렸더라고요.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둘이 그렇게 놀아놨던 겁니다.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왜 이혼을 안 해주는 거야? 왜? 난 이혼 못해줘, 알았어? 김대진 씨, 아내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도 아니시면서 왜 그렇게 이혼을 안 하시려고 하는지 전 이해가 잘 안 되네요. 아, 누구 좋은 일하라고 이혼해줍니까? 이혼하자마자 그놈이랑 바로 붙어 살 텐데. 그리고 마누라가 새파란 놈이랑 바람나서 이혼당했다고 소문이라도 나보십시오. 앞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합니까? 그리고요, 전 솔직히 아까워서라도 이혼 못해주겠습니다. 일 잘하지 군소리 없지. 결혼해서 십수년 동안 사는 동안 살리며 뭐며 제 입맛에 딱딱하게 겨우 길들여놨는데 이제 와서 이런 여자를 또 어디 가서 구하냐고요. 이것 보세요. 이 남자는 절 무슨 자기 노예쯤으로 생각한다니까요. 이런 남자 때문에 왜 제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? 네, 예, 알겠습니다. 그렇다고 꼭 가정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새 출발을 하는 것만이 새로운 인생을 찾는 것인지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? 이번 일로 상처받을 남편과 아이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? 맞아. 당신 민지한테는 뭐라고 그럴 거야? 엄마가 젊은 놈이랑 바람나서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럴 거야? 민지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걔도 언젠간 날 이해할 거야. 정신 차려, 이 예뻤네야. 그 논팽이 당신이 돈 풍계나 갖다 주니까 사랑하네 어쩌네 하면서 살지. 막상 빈털터리로 이혼당해봐. 바로 남을 나라 할걸? 어? 그 새파란 놈이 뭐가 아쉬워서 당신 같은 아줌마랑 평생 같이 하겠어.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라 이거야. 알았어? 나중에 후회도 좋아. 당신이랑 사는 것보다 그게 100번 더 나으니까. 네가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. 눈에 뵈는 게 없어. 어? 그래, 나 이제 겁나는 거 하나도 없어. 이혼도 겁 안 나고 당신도 겁 안 나. 뭐야? 하미영 씨, 외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. 게다가 이번 사례의 경우 상대방 남자의 직업이나 나이, 경제적 능력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매우 경솔한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모쪼록 두 분이 헤어지는 일만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. 허미영 씨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남편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전 그렇다면 제가 집을 나가겠습니다. 당신 그까지 이혼 도장 안 찍어줘도 그만이야. 당신이 어떻게 나오든 난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니까. 뭐야? 판사님, 어차피 이혼이 안 된다면 전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. 그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. 어이, 어디 가? 어이, 어이, 미쳤어? 야, 허미영! 야! 야! 야, 허미영! 야, 그 아줌마는 어떻게 돼가냐? 아휴, 몰라. 이혼한다고 난리야. 그래?
야, 그 잘못하다 달라붙으면 어쩌려고 그래? 무슨 소리야? 빨리 끝내야지. 장사 하루 이틀 하냐? 그나저나 대학생 노릇하느라고 엄청 힘들었다. 돈은 얼마나 건졌냐? 오피스텔이랑 한 2천 정도? 그 정도면 짭짤하네 뭘. 아휴, 이제 다른 아줌마 나 좀 알아봐야겠다. 야, 좋은 건수 있으면 소개 좀 해주라. 언제 멀리 여행 한번 가자. 일이고 집이고 다 내팽개치고 조용한 데 숨어서 며칠 푹 쉬다 오고 싶어. 혼자 있어요? 응? 응. 나 지금 사무실에 가도 돼요? 지금? 지난주 방송된 제178화 의붓증 편의 시청자 배심원이 내린 판결 결과입니다. 아내의 지나친 의심으로 이혼 위기에 놓인 이태우 한효진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50.6%, 이혼 찬성이 49.4%로 집계됐습니다. 이렇게 서둘러 떠날 줄은 난 모르겠어. 무엇이 진정 나의 삶인지. 좋은 의견 및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비겐 의료기에서 드럼 세탁기, 생활용품 유통 올스마트에서 국민관광 상품권, 주식회사 화진 화장품에서 29인치 평면 TV, 정산생명공학에서 DVD 플레이어, 1001 안경콘택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